해우탕 밀키트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이제 좀 홍게도 한 마리 있고, 이건 이제 국물 내기용인 것 같고, 예. 새우. 아, 또 닭이 한 마리 또 들어있고요. 아, 또 립. 대추, 마늘, 파. 아, 또 전복까지. 자, 그리고 닭. 파하고 대추 들어있는 거, 그리고 약초패. 아까 살짝 삶았던 립을 넣고, 이 상태에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삶아줍니다. 한 50분 정도. 물 한 2리터 정도 넣으라고 좀 써져 있는데, 저 2리터 좀 더 넣었어요. 좀 닭이 좀 충분히 잠기게. 예, 이대로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닭이랑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이 약초팩을 빼고, 이제 해물들을 넣어서, 좀 더 끓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예. 립. 자. 아, 이렇게 또 기가 막힙니다. 오. 자, 여러분들, 바이오로 이제 좀 있으면 중복인데, 예, 중복 때 복다림 이런 거로 좀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 오늘 좀 밀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밀키트 이제 해우탕이라는 겁니다. 닭, 요 립, 전복, 뭐 홍게, 거기다 뭐 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초팩이랑 대추, 대파, 마늘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금액이 24,900원. 택배비 포함하면은, 28,900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다가 제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저 끓여서 온 거니까 바로, 소주 한잔 하면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소주잔. 야, 소리 이거 되게 좋은데. 소리 들려요? 유기짠 소리. 아, 어제, 근데 또 친한 동생이 저 선물로 준 이 소주잔인데, 아우, 닭다리. 자, 손잡이부터 한번 젖어주고. 미리 안주를 살짝 후추 소금에 찍어서, 자, 오늘 소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사사. 역시 닭은 배신하지 않아. 자, 전복. 자, 전복은 이빨은 빼야죠. 예. 이빨은 그냥 이렇게 탁 물어 뜯으면 이 정도 바로 나옵니다. 자, 전복에 한 잔 더. 아유, 쏴서. 전복도 확실히 익혔을 때 맛이 다릅니다. 아우. 예. 아우, 좀. 쏴서.
소주 한 잔 최고. 소주 한잔 하고 먹어야지. 이윤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자. 아, 좋아. 아우. 이 모가지가 진짜 기가 막히죠. 아, 모가지 살을? 한 입 먹고? 바삭. 홀도. 암만 국물용으로 이제 끓여낸 홍게지만 그래도 다리 하나 먹어볼까요? 오! 살이 꽉 차있네? 야, 그냥 국물용으로 그냥 안에 좀 텅 빈 걸 생각했다가 딱 뽑았는데 안 뽑혀요. 살이 이게 꽉 찼다는 거거든요? 야. 와. 와, 이건 국물이다. 어우, 개 시원함이랑 돼지고기랑 이 닭 다 우르는 그 육수 느낌이랑, 아우, 또 국물이 또 새우가 또 한몫하네. 어우, 그렇지. 아유, 요 얼음 하이볼 제가 먹으려고 레몬을 하나 딱에다 놓고. 자, 어제 보드카 하이볼 좀 괜찮더라고요. 오늘 또 중간에 하이볼 한잔 섞어서 자자. 요 하이볼이 맛있어요. 술이 맛있어. 어제도 제가 먹다 말씀드렸지만 술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돼, 이게 보니까.
가슴살 김치랑 해서 아우 자 사사 아 아우 사사 실로토닉 진저 보드카에다가 요걸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계단 하나 보자. 아. 여기 지금 연지용계 같거든요? 살이 꽉 차있네. 아우 느낌 있어. 아. 아우. 일단 진로 토닉 워터 자체가 단맛있게 있어요. 단맛있게 있어서 이것도 맛도 더 좋아지는 게 있는데, 야 이거 진저 에일 요거는 오 생강향 은은한 생강향처럼 싹 들어오는 게 이 지금 넣은 보드카를 살짝 위스키처럼 딱 바꿔주는 그런 또 변환기 같은 그런 또 역할을 하네요. 어 괜찮네 또.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우탕 녹화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남은 거 이제 또 라이브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좀 먹을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격 구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중복 때 한번 또 주문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어떨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자, 녹화 끝. 네.